이렇게 찍는다. 얼빡 찍힐이야?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 거. 할 만하신가요?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 MBS 실무기술부의 기술부장을 맡고 있는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기술부는 촬영을 단순히 하는 사람을 넘어서 촬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부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배우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국에 4개의 부서가 있고 다른 부서가 배우는 게 적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기술부가 정말 저희가 다양한 장비들을 접하게 되는데, 똑같은 장비가 아닌 이상 구동법은 다 다르지만 그 모태가 되는 이제 로직 구동법은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뭔가를 하고 있는데 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잘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술부로서 냅다 달려가서 한번 해볼게요 하고 만져보고 됐다 이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기술부인 게 뿌듯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기술부였던 순간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부는 행사 같을 때 눈에 안 띄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것,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술팀이 나와서 문제를 고치는 모습을 자주 봤을 거예요. 연예인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정말 생각보다 이 장비들을 달아보면 고장 한 군데만 고장이 나도 눈에 띄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를 설명하자면, 보통 이제 소리는 마이크에서 시작을 돼서 마이크에서 신호가 전송이 되고 그 신호를 받는 기기가 있고, 무선 마이크의 경우라면 신호를 받는 기기에서 다시 선을 타고 들어와서 소리를 관장하는 콘솔로 가고, 그 콘솔에서 이제 바깥의 소리를 내보내는 선을 또 따로 빼줘서 그걸로 보내고, 또 이제 바깥에 담당하는 스피커에서 그 소리를 내보내는데요, 사이사이에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면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로가 많다 보니까 어디가 고장난지를 처음에 잘 못 찾아요. 그럴 때 이제 기술부들이 고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디가 고장난 걸까 하면서 일단 하나씩 만져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기술부다. 정말 머리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쓰고 지식도 많이 얻는, 물론 안 힘들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맞는데, 확실한 건 내가 적어도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단체에 있으면서 뭔가를 배워가는구나 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기술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기술부의 단점은 배워가는 게 많다 입니다. 장점과 똑같지 않냐 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공부할 게 많고 그만큼 개인 시간 많이 써야 되고 그만큼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한. 말하고 보니까 오기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저 같아도 뭔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방송국에 와서 내가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제 카메라, 디코더, 촬영 같은 이제 촬영 장비를 배우고 싶다, 혹은 내가 붐마이크, 타스캠 같은 오디오 많은 걸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기술부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국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도와주는 기술 역할과 더불어 기술부는 이제 교내 행사도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1학기에는 가요제, 2학기에는 영상제 있고요. 추가로 이제 단편 영화도 촬영하게 되는데, 1학기에 이루어지는 가요제 같은 경우는 음향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 그리고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업자분들을 따로 부르고요. 그럼 저희 기술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를 생방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를 오지 못한 분들도 행사를 즐길 수 있게, 혹은 이제 참가했던 분들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방문해 주실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하고요. 2학기에 진행하는 영상제는 저희 기술부가 전적으로 행사를 전부 총괄합니다.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조명, 무대에 당연히 불이 켜져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 세 번째는 이제 소리, 음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소리 따고
영상제니까 영상 소리도 나오고 그런 거 다 저희가 관리하고요. 네 번째, 앞서 했던 생방송까지 전부 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제가 정말 어찌 보면 기술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편 영화 촬영 같은 경우는 매년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제 최소 한 편 정도는 여러분이 방송국 생활을 하시면서 촬영을 하게 될 건데요. 저도 얼마 전에 단편 영화 촬영 하나를 맡았는데 혹시 자료 화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외부 배우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제작부에서 만들어낸 시나리오 콘티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구체화시켜서 예, 현실로 실현해주는 역할을 하죠. 정말 다양한 장비도 많이 쓰죠.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갑의 모습도 저희가 보여주고 음향이 마이크 들고 다니는 봉 잡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딱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부는 낭만이다. 낭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로 하고 사실 저는 저 개인적인 기술부장인 저는 방송 쪽의 진로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취미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스포츠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고 이 단체에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부 소개를 전부 마쳤고요. 네, 기술부 소개와 아울러서 저희 MBS 브이로그도 4회를 마지막으로 전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MBS에는 저희 기술부와 제작부, 안화부, 보도부가 있는데요. 총 4개의 부서 소개가 마치게 되었는데 혹시 이걸 시청하시고 또 명지대학교 방송국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느 부서를 생각하고 계신지 네. 개인적으로 제가 기술부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기술부가 가장 끈끈합니다. 그래서 기술부 오시면 아마 이제 이걸 보시고 지원하실 때쯤에 저는 없겠지만 저희 후배 65기는 야무집니다. 정말 재밌고 네, 이쁘고 잘생기고 깜찍하고 귀여운 친구들 많으니까요. 기술부로 많이 와주시고 물론 기술부뿐만 아니라 저희 네, 방송 전부 다 네, 매력 넘칩니다. 네, 이렇게 MBS 브이로그 4화 종료하겠고요.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4기 기술부장 김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